여기 이런 지금 해봤자 의미가 없네. 돈이 좀 더 필요하네요. 엔자이 컨트롤러. 엔자이 스페이스에 왔습니다. 엔지 녀석들은 이제 반 인간 반 사이보그예요. 굉장히 특이한 녀석들인데. 엔자이 12 근처에 왔습니다. 상대편은 재산을 원하고 우리는 살기 원한다. 말하는 게 딱 이제 로봇 형식으로 딱 써놨네요. Subject goal, wealth, enjoy, motivation, survival, transfer of goods acceptable. 우리를 진실을 얘기하느냐 아니면은 항복하라 하느냐.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게 일단 좋지. Yes. 와우. 근데 이제 상점에 다시 또 갈 수가 있죠. 102 정도 있으면. 스텔스 웨펀스 FTL 빨리 찾는 건 필요 없고 Long Range Sensors. 무기는 지금 충분한.. 아 무기 하나 팔아야지. 일단 나 미사일이 많지가 않잖아. 어느 둘 중에 하나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CLPS in damage per shot. 비싼 게 좋은 거지 당연히. 이거 팔자. 그리고 롱레인지 센서를 사자. 이거를 낄까? 그럼 레이저로 3개나 갖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 에너지가 어차피 이것들만 관리하는데 또 팔자. 어차피 쓸 수가 없으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아무리 미래를 생각한더라도. 제 1회차 플레이에서 잘못한 게 이제 미래에 이제 이것들을 사용하겠다 해서 그냥 아껴뒀던 건데 그런 것들이 현 즉각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그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보자. 지금 두 칸, 세 칸, 다섯 칸으로 만들어 놓으면 레이저를 다 쓸 수 있죠. 다섯 칸 만들고 하나 더 그러면은 오케이. 이참에 센서도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할까? 아니면 엔진? 센서도 하나 업그레이드 하죠. 이제부터 이제 저 함선이 오 디스트레스 저 함.. 아! 기름을 좀 샀어야 되나? 젠장 도와주러 크루를 보내주지. 거대한 거미들이 지금 차지하려고 했는데 끝에 학대스 오케이. 거대한 거미들을 조절하는데 관리하는데 성공했다 하면서 자원을 주는데 역시 롱레인지 센서를 끼니까 주변에 이제 뭐가 있는지 알려주네요. 함선이 둘 다 있다면은 당연히 운석 필드 에스트로이 필드에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싱글십에드 웨이크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료 두 개를 써서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지. 예스 하니까 오케이. 퀘스트 마커가 있네. 얼른 가자. 해적이구만 또. 예, 나에겐 레이저 두 대나 있지. 오, 너희들 어디 있는지 다 보여. 그만. 아, 통과를 못했네. 아, 저 미사일 짜증나네. 나이스 예스 회피. 실드 꺼버려. 아 우리가 죽을 게 뻔합니다. 미사일을 좀 더 주네. 오케이, 미사일 많이 주니까 건방지게 다음번엔 미사일도 쓸 수 있겠네요. 얼른
반란군을 피해 갑시다. 엔타이십 드론. 이게 이제 엔자이십을 샀으면은, 아, 아니구나. 빔 드론이네. 별로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일단 스토어에 가서 수리를 다시 한번 또 하고, 크루가 있으면 크루도 사고. 크루는 없네. 어, 리페어? 자동적으로 함선을 수리하지만, 얻는 스크랩, 그러니까 돈을 15% 줄인다네요. 당연히 사야지. 장거리 이 게임 오래 살아나려면은 스토어를 매번 찾을 그 운에 맡기는 거는 좋지가 않지. 퀘스트. 아, 여기까지 내가 에스코트를 해온 거였구나. 어? 함선을 좀 수리해 준다고? 이런 빌어먹을. 운이 안 좋구만. 아, 이런 이런 쓱을 팔아버리지. 이건 필요가 없으니. 살 수 있는 게 있나? 이럴 수가. 연료나 사자. 팔 수 없나? 아깝게도 이런 아이템들을 팔 수가 없네요. 다 사자. 오케이. 10 업그레이드. 4분의 1 자동 회피 기동. 좋지, 그런 거. 점. 이거 가고, 이제 익셉 가면 되겠다. 오케이. 그냥 강해, 지금 강해. 반란군 함대. 아, 도망치려면 FTA를 지금 충전하기 전에 죽이세요. 그럼 먼저 실드를 총 충전하고, 총 공격하죠. What the? 공격 들어가. 산소량은 충분하니까. Yes. 실드가 꺼져 있는 와중에. Wow, 죽겠다. 그 사이에, 어, 얘 죽겠구나. 그만, 엔자이 살. 해낼 수 있어. 이겨. Come on. Yes. 아, 저게 드론 그걸까지 꺼지니까 애가 알아서 정지를 했네, 그제. 오. 오, 깜짝이야. 위험했다. 일단 내 체력을 다 회복시켜주자. 킹. 잘했어, 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전투력이 상당히 증가했을 거라 예정했는데 별로 증가 안 했네? 드론이랑 싸우면 증가를 안 하나? 이런 썩을. 드론 넣으면이 싸움 전투 스킬을 향상시킬 수 있을 녀석. 아, 뭐, 저 나가자, 이제. 민간 우주 정거장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한 데미지를 받았는데 전쟁으로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상당한 드론 파트가 필요합니다. 오, 좋아. 드론 파트 다 필요 없지. 다 팔아버려. 얍. 그럼 이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까? 아니면 실드? 실드 100이 있으면은 3개짜리인데 에너지가 없죠, 어차피. 그럼 에너지를 하나 사두고. 75. 와우. 무기는 더 이상 실드 쪽으로 가는 게 낫겠구나. 아, 아니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좀 업할까? 야, 엔진 좋지. 엔진을 함선을 완전 업그레이드할까? 2분의 1 회피기도? 좋아. 엄청난 이제 회피력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멘타스의 홈월드. 오케이. 멘타스, 함선은 없지만,
뒤로 어떻게 할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봤자 한턴 낭비하는 거니까 차라리 싸우는 데로 가자. 태양 그 근처로 가는 것보다 싸우는 게 오 슬슬 강해집니다. 쉴드 미사일이 없지? 그럼 내 쉴드 버틴다. 그만 예아 패티 예아 뚫렸어 홀 레이저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데미지 두 배를 주지. 실드는 달았고 순식간에 터트려 버리자고. 오케이 야 항복 받아주자. 너무 전투를 좋아하는 것도 문제야. 슬슬 우리의 멘타스 선언이 어라 반란군 하면서 원래 우리 편인데 나는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반란군에 이제 들어온 만큼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시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죽어. 명령을 따른다는 건 비겁한 변명이야. 댕글러 얼른 무기를 조율하도록. 오쉣 어차피 회피할 건 아니니까 얼른 수리나 하자고. 오 오투 지금 데미지를 상당히 입어서 죽여버리고 싶지만 연료를 한번 받아들이자. 나이 3선 어느정도 수리가 되고 산소가 없어져서 죽는 줄 알았네. 회피도 오우 이럴수가. 사마에 깔려있어. 은하라의 중심을 통과해버리자고. 알겠습니다 선장님. 멘탈스의 함선 난 인간을 더 죽이겠다. 아직 우리를 벌게 못했네. 혼잣말 한거야? 인간들을 더 죽이겠다고. 에이, 실드 한 개짜리고 트랜스포터. 아 멘탈스 지금 얘네 우리 기지내로 들어오겠네. 근접 싸움도 좀 해야지. 본진. 오 이제 순간이동이 온다. 왔다. 하지만 우리도 멘탈스가 있지. 덤벼. 한 명만 도와주러 가면 이긴다. 백수. 나이스 잘했다. 데미지 좀 입혔어? 무기 두 개가 연속으로 쏘면은 상당한 데미지 주네. 이야 오 계속해서 수리가 되고 왠지 지금 이길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NSS 고다비아호가 드디어 게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야 여기까지 이렇게밖에 못 가? 이런 젠장. 벌써 반란군이 오는데. 아 지금 너무 위험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아 쉴드를 때려야지. 그만 발사. 나이스. 하 아이언 트랜스포트 아이언 범을 트랜스포트 했는데 실패. 오케이 이제 허울 레이저로 실드가 달아있지. 끝났어. 바이바이 미스. 와우 굉장히
그러면 쉴드 차지 부스터? 오, 쉴드를 15% 빠른 속도로 충전해 줍니다. 좋아, 상점에 가자. 크루를 좀더 모집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스켈레톤 크루, 그러니까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크루를 안 주네, 빌어먹을. 이거 좀 사고. 근접 전투를 하기에는 우리가 충분히 크루도 없고. 아, 쉴드를 풀로 채울 걸 그랬다. 아, 한 번만 더 싸우면 되겠네. 좋아, 나에게 좋은 이벤트. 아, 드론 파는 거, 이런, 진짜. 어, 디스 신호. 과연, 아, 이거. 이거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예, 그또 감염됐으니 이제 진정시키려고 애들 보냈는데, 엔지 크루가 있으면은, 보너스가 이렇게 줘요. 그래서, 나이스. 그러면은, 쉴드를 세 칸으로, 아, 근데 무기를 어떻게든 더, 하고 싶은데, 두 칸이지. 두칸 더라. 180 몇. 쉴드를 세 칸으로 하자. 아, 맞다. 에너지가 없대. 뭐한 큰. 한 개만 추구하다가 딴걸 생각 못했어. 아. 기름 두개 버리고 드론 파트를 하나 준다고? 필요 없지. 다음 행성으로 갑시다. 엔자이 홈월 슬러 컨트롤 네빌라. 오, 드디어 네 번째. 제가 최대한 갈수 있었던 데가 여긴데. 과연. 아, 함선 진짜 많네. 정면을 돌파해 봅시다. 아, 위험 신호를 줍니다. 해적선이군요. 워우. 총 공격. 실드를 꽉 채우자. 엔진이 두개 떨어진 만큼. 아, 실드 한 칸. 아유, 이런. 어차피 엔진 다 꺼져 있으니 회피 가능성 무시하고, 얼른 무기로 붙이자고. 이런 거 회피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공격들이 팍팍 들어오네요. 가만, 저 새 실드를 완전 끄게 버려. 아이씨. 지금 포기한 게 너무 많아. 회피해 도망가게. 가만. 아이씨. 실드가 버텨줘야 돼. 아, 추리 진짜 못해, 멘터스 자식. 댕글러 뭐 하는 건가, 이대로. 밀리. 이길 수가 없어. 이겼다. 야, 이거 이지 모드가 그렇게 엄청 쉬워진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쉬워진 게 아닌 것 같아요. 킹, 자네는 회복을 하게나. 내가 대신 맞지. 선장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야. 오케이, 가자. 점프. 바로 또 전투를 하겠네요. 왜 파워가 충분하지 않다지? 아, 원래 실드를 이렇게 킬 수가 없지. 하나밖에 없네. 한번더 싸워야 이제 실드 세 칸으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제발 약하네.
반란군의 정찰 자동 함선 지금 작동을 안 하는데 지도를 다운받을 것이냐 아니면 스크랩을 얻을 것이냐. 보통 전 지도를 얻으려 하는데 어차피 롱레인지 센서가 있으니까 한칸 넘게 볼 수도 있고, 작동을 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자원을 얻어갑니다. Yes. 스토어 가봤자 나팔거 있나? 팔거 없지. 스토어 가봤자 소용이 없네. 엔자이의 민간 엔자이 10을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암호로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주 즐겁게 얘기하는데 엔자이 쿠르가 있으니 얘기를 할수 있어.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하은이 오케이. 비밀 시크릿 기술이 멘타스에게 뺏겼습니다. Implicit contact rebels. Implicit connection to 반란군과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오케이, 퀘스트가 생겼다. How will track second ship to different base with 어그리. 오케이, 두 개가 있지만 가봅시다. 엔자이 10으로부터 위급 신호가 왔습니다. 어시스트 함정이었네요. 그럼으로 와우, 무기 저 엄청나게 실드를 뚫고 무기를 공격하고. 뭐야? 아, 실드 3칸. 아니야, 회피 기동 5% 정도. 그만. 한 마리 정도는. 와우, 실드 팍팍 단다. 가만. 오케이, 이제 무기들 좀 떨어뜨렸다. 무기를 계속 공격해. 실드와 무기. 실드를. 뭐야? 아이씨. 아, 가만. 동시에 쏴야 돼요. 실드를 떨어뜨린과 동시에 공격을 해야 통과를 할수 있으니까. 좀더 충전, 좀더 충전, 좀더 충전. 오케이, 쏘고 풀고 쏘고. 나이스. 누군가 방금 개그법 한것 같은데. 충전 중. 오케이, 좀 더, 오케이, 공격. 예스, 무기 완전 떨어져. 순차 공격이 최고야. 회복 따위 하게 놔둘 것 같아. 바이바이다. 와우, 돈 많이 주네. 오케이. 엘리자베스가 엔진의 레벨 1을 그니까 첫 번째 계급을 업했고, 와우, 얘네 엄청 실드도 이제 거의 다 업했고 무기도 거의 다 업했네요. 일단 첫 번째 지역으로 가도록 하죠. 과연 얼마나 센 녀석들이 올지. 유라이벳 반란군의 기지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정찰병 말고 얘를 공격해서 정보를 얻어봅시다. 오케이, 엔진을 파워업하고 있네요. 엔진 공격. 미사일이 없으니까 우리 실드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예스. 동시 공격을 눌러야 되겠어요. 오케이, 좀만 더.
지금 예 yeah. 너의 엔진 도망 따윈 못 치워 너인 예 yeah. 불나고 터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도 야 레이저가 많으면은 이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해서 예 적의 실드를 무력화시키 실드가 계속 있어도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아 이거는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건 아니야 도둑맞은 기술에 대해 알려달라고 아 그래서 여기 왔군요 여기 지나갔지만 더 이상 아, 나는 상관없습니다 위치를 알려줄게요 그리고 이제는 갈 준비를 합니다 새로 생긴 위치에 이제는 도둑맞은 기술이 있겠죠 가봅시다 과연 드디어 당신이 사냥하고 그동안 따라잡았습니다 스쿼드 멘저십 웹페이지 점스는 스치 오 거대한 이제 항모급의 이제는 그 선물 선작항 선을 뭐라 해야 돼 이거 카르고십 화물선아 화물선을 발견했는데 상당히 많은 멘테스십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공격을 할까 말고 하는 사이에 엔자이십들이 도와주면서 네, 한 명만 싸우면 된다 하네요 오케이 가자 동시에 공격을 해야지 아 미사일 있다 젠장 실드를 통과하면 회피 기동으로 어떻게든 안 맞기 기대할 수밖에 없네요 제발 회피 아 나 이렇게 된 이상 무기만 공격하자 야 무기 따윈 동시에 공격하면은 애들이 죽진 않겠지 너 실드 얍 무기는 여전히 못 고치고 난리 났구만 너희들 끝내자 체력 좀 해볼게 아 승리를 이끈 거야 당신 적은 피해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당신에게 프로젝트 XME-56이 Federation Military 연구소에서 아주 발전된 은닉 크루저 스텔스 크루저 프레젠트링 트레이션 오케이 Ask about the mentorship Likely deployed by rebels to avoid breaking SNG 반란군과 NG 사이의 그 평화 협정을 깨지 않기 위해서 반란군이 이용 아주 음모를 꾸민 거다. 97% 오케이. 오! Deliver tech was system fabricator blablabla 모든 함선 고쳐 죽고 무기를 당신에게 달아 줍니다. 예스! 은닉 함선 이제 풀렸네. 다음부터 이제 저걸 이용해서 시작을 할 수 있네요. 우후. 일단 체력 좀 회복을 해 안전빵이 최고야 엘리자베스 댕글러 이거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오케이 이제 슬슬 무기를 어떻게든 더 쓰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일단 퀘스트가 여전히 열려있네 아이 간데 또 가는 건 좀 낭비 같은데 어? 이럴 수가 기름이 없잖아 그럼 무조건 아 스토어 하면 되지 후 위험할 뻔했네 예스 네 개밖에 없어 미사일은 필요 없고 일단 갖고 있지 워우 위험하다 퀘스트부터 가자 함선을 싸워야 오케이 그냥 벌써 퀘스트를 깼는데도 또 똑같은 애들 싸우는 거네 일단 무기를 아 이런 동시에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충전은 시키지만 포기시키는 게 없나 없네 그럼 둘 다 동시에 소개해야지 최대한 워우
어떻게 얼마나 버티나 보자. 어이씨, 이게 아니지. 얍. 아, 무기 시스템은 중요하지. 실드는 애들 충분히 통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녀석을 실드. 어? 이런. 왜 싸운 거야, 내가 지금? 없어 제발. 노예선이네요. 공격해야지. 노예 따위는 받아들이지 않아. 아, 미사일인데 또 무기를 공격해야 되네. 그만 그만 회피. 예스. 피. 예스. 아, 파란색이 초록색이 안 먹히네 지금. 유저였으면 처음부터 실드를 때릴 거야. 피. 아하. 예스. 오, 드디어 크루가 다 생겼다. 아, 죽진 않겠지 지금. 오우, 오우. 그만. 불 일단 꺼버리라고. 오우. 깜짝이야. 오케이. 어, 다 꺼졌다. 얼른 시야를 보자. 시야를. 불은 더 이상 없지. 오케이. 오케이. 체력을 회복하시고. 선장의 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3명에서 고치되면 엄청 빨리 고치지. 좋아, 선, 뭐 하는 거야? 넌 이제는 전투, 여기서 대비하고 있어, 모든 걸. 다, 아, 스토어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죽진 않을까? 아, 나. 이렇게 되면 스토어를 갈 수밖에 없다. 기름이 이렇게 없는 상황에선 일단 다 고치고. 와우. 반란군 함선이랑 싸워. 아, 반란군 함선이다 진짜. 존나 센데.